그 말씀이 생각나야 이 적용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이 전투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싸울 때 말씀으로 물리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말씀만 가지고 생각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 가르치고 생각나지 된다. 그 다음에 놀라운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이 평화는 그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 결단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화 어느 누구도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네 이웃의 증인이 되다. 김세훈 목사 버전입니다. 원본은 땅끝까지인데 땅끝은 우리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 말세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어.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그랬어. 요엘서 2장 28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 뭐 그 외에도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느냐?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에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할 때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돈 드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오해를 교회를 다녀도 능력이 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문제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IQ는 천이래요. 우리 IQ, 인간의 IQ 결국 해야 140, 많아야 150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하셨으면 가실 적에 계실 때도 물론 성령을 강조하셨지만 떠나시기 직전까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이유가 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령 임재하고 영어로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니? 성령 임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 예수가 나의 구주다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줬느냐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학적인 문제. 내 자의로 얘기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나를 도왔다. 나는 성령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령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우리의 원수 사탄과 싸워가지고 성화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까 말씀드린 성령 임재에 속하는 겁니다. 그 성령 아까 이때 그 고백할 때 그걸로 성령이 끝이 났어요. 네. 거기서 기도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임재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illed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또 재충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충만, 재충만, 예,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 재충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 재충만을 하느냐? 기도와 말씀과 경건한 생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로 대충만 뭐로 예배를 이렇게 자주 보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마음 씻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천원 가면 되지. 왜? 제 충만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라 그래요. 특별히 형사소송 사건에서 사람 도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고대 법정에서 그 친구 중 가장 유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관습이 쭉 내려갔어요. 이들은 보수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 편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덕령, 영어로 카운셀러, 헬퍼,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입니다. 진리의 영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계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줘요.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각 사람의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서 끌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시는 많을 거예요. 나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간증삼아서. 많은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나는 뭐에 약하다. 나는 뭐 성질에 약하다. 나는 뭐 남자는 뭐 술 담배 약하다. 뭐든. 이거 결박해야 돼. 이거 내 가장 약점. 가장 성경에는 강한 자라 그랬어요. 이 강한 자가 내 여기 집에 나와서 죽치고 안방 주인으로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또 세 번째,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속에 거해 영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 아까 초대 말씀하신 대로 같이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성령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의 사람에게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3장 36장 27절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매일매일 기쁠 생명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맛보며 신앙생활하면 마귀를 이기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승리상을 이끌어서 살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이죠. 모든 생물을 살리는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절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더 나아가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잘 들으세요.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레마로 받아들이세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가슴을 다치한다. 레마로 받으면 그것이 놀랍게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좋은 옥토에서 그 말씀이 자라가죠. 대살로에서 2장 13절입니다. 자살아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충만. Be filled with Holy Spirit. 에베소서 2장 5장 18절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우리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방의 증거 세계 만방의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